시간에는 건강식, 건강한 식생활,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면 건강식이라는 말을 안 하게 돼요. 왜? 건강식 그런 말은 음식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식이요법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식이요법. 이제 근데 왜 뉴스타트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런 식이요법이란 말을 안 하게 될까요? 무조건 하라는 거 있잖아, 대답할 때. 그렇지. 생기를 몰라서. 생기를 모르면 마치 음식이 약으로서 그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그 사고방식이 철저히 박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러면 무슨 음식이 무슨 병에 좋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병을 고친다는 것은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는 없어. 음식은 건강식을 잘 하면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은 생기를 받게 하는 계란의 경우에 38도가 기본 여건인 것처럼 왜 38도가 안 되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계란은 왜 건강식을 안 해도 돼요? 그 계란은 입이 없잖아. 또 계란은 죽어 있어요. 또 계란은 그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이 계란 안에 어떻게 이미 다 들어있어. 네.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영양가 있는 물질들이 그 계란 안에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참,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이 참 용이 주도하게 참 해놨어요. 응? 와, 계란이 됐다, 오늘은. 이제 노른자가 있고, 유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막으로 쫙 돼 있어,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공기주머니예요. 공기주머니예요. 저거는 병아리가 탁,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돼가지고, 알을 깰 때까지 숨 쉴 수 있는 양의 공기가 딱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왜, 어떻게 우연히 이런 게 만들어지겠어? 이거는 용이 주도한 아주 철저한 모든 병아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아는 존재가, 병아리가 되면 요만큼의 공기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 요거 숨 쉬고 나면 병아리가 딱 알을 깨고 나오게. 그럼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계란이란 것은, 계란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예를 들어서 콩이다. 콩은 뭐가 돼야 돼요? 콩나무가 돼야 돼요. 그렇죠? 콩나무가 돼서 뭐 해야 돼? 많은 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콩나무가 돼서 콩 한 알이 많은 콩을 열어서 새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사람도 먹여주고 또 또 이 콩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심겨지면 또 많은 콩을 생산하고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가 딱 있어요. 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눈. 네. 한국 사람들은 눈이라 그래요. 그런데 네. 중국 가면요, 제가 중국 가서 강의를 해봤더니 눈이라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래서 통역자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중국서는 저게 눈이 아니고 이빨이라 그런대. 이빨. 그래서 우리도 한자로 그 이빨에서 그 눈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잖아. 그 쌍나는 쌍나게 하는 것이니까 쌍날 때 이빨 나는 것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싹이 나는 거를 발아 그래서 치아 할 때 아자 중성 이빨. 자, 그 눈이 눈이 더 좋아, 그렇죠? 근데 발아가 더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이 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콩이 콩나무가 되도록 하는 유전자만 있어요. 그러면 이 콩 하나를 가지고는 콩나무가 절대 될 수 없죠. 계란 한 개로선 병아리 한 마리가 될 수 있어. 그만큼 다 넣어놨어. 그런데 콩 하나를 가지고 이 하나를 가지고 콩 나무가 될까? 못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계란 씨눈에는 계란은 병아리는 뿌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뿌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뿌리 유전자는 없어. 그러나 계란 콩 유전자에는 뿌리가 나오도록 하는. 제일 먼저 나오는 이게 1번 유전자예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무슨 뭐가 나와야 돼요? 떡잎이 참 나와야 돼.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가야 돼. 줄기. 3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와야 돼. 4번. 그 다음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 네, 잎사귀가 나와야 돼. 5번. 그래서 요 1, 2, 3, 4, 5. 이 유전자들이 순서대로 켜져야 돼.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어. 콩꽃이. 5번. 아, 6번.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예, 열매가. 그게 콩나무야. 근데 뿌리를 왜 내는 거예요? 콩나무를 이렇게 만들려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 그래서 많은 영양소를 흙으로부터 어떻게 빨아들이기 위하여, 예. 빨아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 잎사귀가 필요해. 그래서 햇볕도 받아야 돼. 병아리는 햇볕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콩나무가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여기 딱 있다고. 자, 그러려면 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라는 거 대답하면 돼. 생기가 있어야 돼. 생기가 안 오면 콩은 절대로 콩나무가 될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란은 살아있다 그랬죠. 계란은 죽어 있어요. 그렇죠? 죽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생기가 안 온 상태 또는 생기가 나간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란은 절대로 썩지 썩는다. 썩는다. 썩는다는 말은 생기가 없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생기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생기를 이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 여건, 기본적 여건이 38도다. 이걸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로 병이 낫는 것은 생기를 받음으로써 낫는데 그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기를 잘 받을 수 있는 38도와 같은 여건을 구비해 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콩의 경우에서는 콩이 생기를 받아, 콩도 생기가 안 오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죽어 있기 때문에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콩도 썩어요. 그래서, 콩을 심어 놓고, 예, 어떻게 하면 썩어요? 콩을, 예를 들어서 화분이 하나 있으면 그 콩 하나를 심었다. 물 안 주면 안 썩어요. 물이 있어야 축축해야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해서 물 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못 받도록. 벽장 속에다, 캄캄한 데다가, 뭐요? 너무 썩어요. 물 주고 햇빛 받으면 안 썩어요. 그러므로 햇빛 받는 것이 생기를 받는 기본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아, 햇빛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처럼 날씨가 참 좋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 햇빛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 여건이 착 돼서 온다. 왜? 생기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햇빛이 착 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야 오늘 참 해가 좋다, 날씨 정말 좋네, 이 해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너무 바쁘게 돈 벌느라고 너무 먹고 살려고 너무 바쁘고 정신 없이 살면 햇볕이고 뭐고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봄에 와 벚꽃이 활짝 펴 있어도 어떻게? 벚꽃 핀지 안 핀지도 모르고 살면 병 틀림없이 나. 아시겠죠? 그래서 봄이 돼서 와, 오늘 봄날 아 햇볕도 좋구나, 이야 벚꽃 폈구나 이러면서 살아야 돼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살 때 이야 정말 좋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콩이,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뿌리 유전자가 먼저 나고 떡잎 유전자가 생기고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열매가 맺게 하는 맺게 되게 하면 생기가 온다. 그러니까 어떤 여건을 구비해 줘야 되냐. 이렇게 되기 위하여. 즉 생기가 와서 콩 한 알이 콩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생기를 받기 위하여. 자, 제일 먼저 콩을 땅에다가 뭐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 안 심은 안 심고 그냥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죽지는 않아요 콩이. 그 땅에 안 심고 그 기본 여건을 땅에 심는 것을 흙을 파고 심는 것을 빼먹어 버렸어.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만 자꾸 줘. 안 심고. 안 심고 물 주면 절대로 콩나무 안 됩니다. 콩나무가 안 되고 콩나물이 돼버려. 콩나무가 될 기본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아, 하나님이 딱 보고 아 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구나. 땅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물만 자꾸 줘. 그렇죠? 물만 자꾸 주면, 자꾸 주면 줄기도 아주 그냥 그 콩나물 줄기라는 게 줄기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가지 유전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켜줘요, 안 켜줘요? 안 켜줘요. 가지 만들어봐야 소용없어. 이런 상태로서는, 이런 영양소 공급이 흙으로부터 와야 가지를 만들지. 그래서 가지 유전자를 안 켜줘요. 생기를 안 보내. 마치, 무정란에는 생기를 뭐요? 안 보내고, 그냥, 그러니까 생기를 안 보내니까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다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콩나물도 유전자는 가지를 치는 유전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면 가지가 안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도 없고 그냥 콩나물까지만. 대하라. 그래서 너는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콩 한 개가, 콩 한 개가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생기가 필요하고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몰랐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저는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안 궁금했어요?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콩이 이 자식이 뭘 아는 것 같아. 그때는 콩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군것질 할 게 없어 애들이. 예. 네. 일곱 살, 여덟 살 때, 먹을 게 있어야지. 예. 네. 요즘은, 요즘은 뭐예요? 편의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온갖 커 먹을 거 다 있어. 그때는, 우리 때는 편의점 있었게 없었게. 없었어요. 뭐 있었게? 구멍가게.
진짜 조그만 구멍이야.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딱 앉아있고, 가게가 한 요만. 그래서, 사탕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돈 주고. 그랬다고요. 그게 이 시대는 참 멋진 시대를 살고 있어. 이제는 뭐 세븐일레븐, 뭐 G25 뭐 해가지고 막 카페 이래 싸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참 자. 그래서 이제 심어야 돼. 근데 이건 이제 제 생각에, 그 어릴 때 제 생각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자기가 흙에 심겨졌다 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콩이 뭐예요? 뿌리도 내고 줄기도 올리고 한다고 하는데, 내 호주머니 안에 있다든가. 그때 우린 콩 많이 볶아 먹었어. 오늘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절대로 싹을 안 내더라고. 그러니까 콩이 뭘 아는 거 같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데 콩이 알 리도 없는데 틀림없이 아는 것 같아. 그거는 콩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 거요? 하나님이 이 콩이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고 싹을 나게 하고 뿌리가 내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이 왜 의식이 있느냐? 지금 과학자들이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 석고상을 만들어 놓으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어요. 석고상 만들어 놓으면 물질이에요. 인형 만들어놔도 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물질이야. 우리도 뭐요? 물질이요. 물질은 의식이 없어. 그런데 왜 의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직도 답을 못 찾고 고민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뇌가 있는데, 뇌도 뭐요? 물질이라니까! 뇌도 물질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뇌에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거예요. 첫째, 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질로 구성된 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전자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전기 활동이 복잡하게 일어나야 돼. 즉,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고,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통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전기를 통해 준다고 의식이 있는 게 아니야. 전기만 통하면 뭐예요? 그 전기, 각종 의식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아이고, 각종 의식이 있으려면, 편안하다. 아, 참 아름답다. 이야, 그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그런 의식이 있으려면, 내 몸, 뭐, 뇌가 있고, 전기가 통한다고 해서,
이제 통해야 되는데, 그 전기가 맨날 같은 전기만 쫙 통하면 의식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전기의 흐름이 어떻게 생체 전자파가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막 바뀌면서 의식이 있다고.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전류를 막 수시로 바꿔주는 게 뭐예요? 자, 자신있게 정답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영적 에너지. 즉, 진이라는 그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 선 속에 있는 에너지. 미 속에 있는 지. 곧 뭐예요?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 뇌를 내 활동을 이제 시작해 주는 그 의식이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은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한 나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어느 존재가 해 주는 대로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 중에서 정신님이 예? 그 영적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은 뭐요? 사랑 에너지요, 진, 선, 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정신님이 넣어주면 우리는 정신 차린 사람이 돼. 정신 든 사람이 돼. 정신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지. 예. 예. 당뇨에 걸려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정신 없이 병원만 왔다 갔다. 그러면 병원 갔다 왔다 할 때마다 뭐요? 레이저 치료를 해. 레이저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뭘 파괴해요? 그 이제 당뇨가 심하면 망막에 모세혈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약해지고 그러면 꽈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꽈리 같은 걸 나누면 어때? 그게 또 터져. 그러면 이제 망막 출혈이 되고 막 이러면서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부터 어떻게? 미리부터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트를 해보면요. 지진 눈은 더디 나아요. 왜? 재생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니까. 안 지지고 그냥 어떻게 있는 눈은 그 부위는 빨리 회복해. 차, 박수. 치료란 게 지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좋아지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하게 하는 거다? 현상 유지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일단 이 부분을 파괴하겠습니다. 그거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뉴스타트 하면 어떻게? 망막에도 무슨 신경이 와 있어? 시신경. 시신경도 뇌신경이에요. 이제 뇌신경도 좀 파괴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또 망막 자체도 손상이 되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재생할 수 있으니까. 시신경도 뇌신경도 어떻게 재생될 수 있고, 예. 모세혈관 재생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즉 생기에게 맡겨라. 그러면 부작용도 없고. 예. 다 레이저로 계속 지져놓으면 이 망막에 흉터만 생겨요. 지진 흉터.
화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게. 인공적으로. 자, 그래서, 뭐, 레이저 수술, 뭐, 이러면, 이름 들어보면 거창하잖아요.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와, 수술이고 또 뭐로 한다고? 레이저 광선으로 수술. 이야, 이거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결과는 뭐예요? 그저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것은, 레이저는 물리적인 에너지만 생기는 무슨 에너지요?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 의식은 영적 존재가 영적 에너지를 줘서 그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뇌파를 조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우리는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절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뭐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첫째, 기본 여건 중에 첫째, 생기를 얻으러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심어줘야 돼. 심어주는 것은 영양소를, 흙 속에 있는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고루, 빨아 올리기 위하여, 흙에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뉴트리션, 영양이에요, 영양.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운동인데, 콩은 운동할 수가 없어. 왜? 뿌리를 땅에 박고 있으니까, 콩은 운동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다 해놨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물은 water, 물.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햇빛이 있어야 돼. 아마 햇빛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빛이 생기를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주기 위해서도 어떻게 햇빛을, 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햇빛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신비로우냐 하면, 빛의 속도가 1초에 몇 킬로 가요? 이 정도 상식은 있어야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안 돼.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유치원 때도 배웠을 거야, 아마. 너무너무 햇빛의 속도는 빨라가지고, 1초에, 눈 깜짝 하는 1초에 지구를 어떻게, 7바퀴 반 도는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30만 킬로.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날 새벽에 동해 해 뜨는 거 보러 갔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떴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알면 좀 해요, 사실. 자, 수평선 쫙 있는데, 여기 해가 뭐예요? 이만큼 올라오면 뭐라 그래요? 떴다! 그래요. 미안하지만은 해는 8분 20초 전에 이미 떴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태양이 진짜 딱 떴을 때는 8분 20초 전에 떴다고. 근데 그 태양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서 우리가 느끼는데 8분 20초가 걸려요.
그 빠른 빛이 달리는데, 그러나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뭐예요? 30만 키로, 그러니까 1초가 30만 키로 가는데도 태양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8분을, 빛이라도 8분을 가야 될 거리이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우리가 수평천에서 해가, 아, 해가 졌구나, 라는 거는 언제 졌다고? 8분, 8분 20초 전에 져버린 거를 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이거 아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해가 금방 뜬 줄 알고, 또 뭐예요? 해가 이제 진 줄 알지만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뜯고 벌써 졌어.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고요. 그런 인생이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치, 이런 거를 좀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참 인간이란 건 뭐예요? 진짜 인간이라는 한 물체로서는 별거 없는 거요. 우리는, 아, 그렇구나. 우리라는 그 인간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오직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영적 존재가 되면, 네. 영적 에너지는 빛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햇빛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내 속에 와 있을 때는 이미 그 햇빛 차원도 초월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할 수 있잖아. 우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고 없어도 외할머니의 사랑은 이상구의 유전자를 아직도 켜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우리는 태양도 제 시간에 뜨는 걸 못 보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란 에너지는 그런 8분 20초라는 시간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내가 아 우리 할머니 그러면 이미 와 있어. 그 저도 전 어릴 때 이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국 같아가지고 거길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고 싶은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였어. 그 저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게임도 없고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서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요. 뭐 흘리면서. 코 흘리면서 생각도 멍청한데 저는 그래도 생각은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샌프란시스코를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깜빡하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눈 깜빡하면 탁 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시공을 초월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은 할 수 있어. 우리 생각으로는 8분 20초 필요 없어.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실제로는 뭐예요? 8분 20초 딜레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8분 20초 전에는 해가 다 8분 20초 이건 8분이면 해가 상당히 높이 떠 있습니다. 좀 진짜 웃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수평선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어떤 그 높이 떠 있는 해는 언제 보이게? 8분 20초 후에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웃겨. 얼마나 뭐요? 우리는 그런 면을 생각하면 유치원 같아. 유치원이 왜 유치원이에요? 유치하다고 유치원이지.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생같이 뭐 폼 잡을 거 없어요. 누구든지 유치원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유치한 물체, 단백질 뭐 이런 걸로 구성된 물체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 속으로 뭐가 들어오면 정신, 영적 에너지,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천국 가. 그러면 이미 내 마음은 뭐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장래에 갈 거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그걸 순간이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나는 천국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몸은 이건 하도 유치하기 때문에 순간이동이 안 돼. 시간과 공간을 처음 못해. 그래서 우리는 뭐처럼 돼야 된다고? 천사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천사처럼 돼요. 그거 몰라요? 성경에 있어.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하게 여긴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그런 거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야. 남자 있고 여자 있으면 결혼해야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해야지. 일이 없으면 그들은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천사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맨날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같이 주무시고 그랬지만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천사와 같이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그러면서 가 있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 내 유전자를 켜줘야 안 켜줘요. 일생자 반짝 켜지죠. 아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인내하고 살아라니까.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보장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 가지고 그대로 뭐 그래서 뭐 누구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천국 가서는 누구 이런 유치원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뭘 몰랐을 때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줄 알았어.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이게 순간이동을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순간이동 하다가 다 타버리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여기 있고 저런 말은 저기 있고 이제 이걸 알아가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집에 가서 들으세요. 자, 햇빛. 그래서 햇빛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햇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속도로 가는데, 여러분, 어떤 차가 150킬로로 달리고 있다. 무지무지 빨리 가고 있다. 그런데 꼭 같은 고속도로에서 나는 지금 100km를 달린다. 그럼 그 차의 속도는 나한테는 몇 km예요? 50km지. 왜? 내가 100km를 잡아먹어버렸으니까. 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80km를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 150km 달리는 차는 몇 km 달리는 거예요? 70km 달리는 근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1초 30만 킬로를 달리면 내가 150킬로로 달리든 100킬로로 달리든 70킬로를 달리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뭐예요? 30만 킬로니까 내 속도와 상관없이 나한테는 어쨌든 30만 킬로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정말, 저는 그래서, 이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해요. 특히, 요즘은 양자역학. 하면, 천사의 세계, 영적 세계의 원리를 양자역학이 서서히 수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놀라워요. 자, 이제, 그 얘기하면 또 정신, 막 그 시간이, 몇 시간이 가도 신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자, 햇빛. 그래서 햇빛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훨씬 우리가 아는 햇빛하고 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마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사실이, 햇빛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더 밝혀질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절제. 자,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과하지 않아야 돼. 몸에 좋은 거라고 해서 어저께 우리 홈페이지를 차 뉴스타트 홈페이지를 열어봤더니 박사님은 비타민 C를 하루에 몇 그램을 먹기를 추천하십니까? 그렇죠. 대답이 뭐게? 건강식을 착실히 하시는 한 비타민 C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타민 C 고용량 1000mg, 6000mg. 그거요, 여러분. 그 사람들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타민 C가 고용량 되면 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이런 건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럼 암 걸리면 요즘 뭐예요?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된대. 참, 그래서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조선일보 2001년 6월 16일 날 나고 난 뒤부터는 비타민C가 쑥 들어가 버렸어. 근데 최근에 와서 또 뭐예요? 2001년 지금 22년 지났잖아.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해. 사람들이 또 잊어버리니까. 또. 그래서 이게 역사는 반복한다.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절제. 자, 보세요. 뭐 좋은 비료라고, 좋은 영양소라고 막 비싼 비료를 사가지고 막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요. 왜? 생기가 안 오니까. 왜 생기가 안 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대로 과잉 섭취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왜 좋아요? 뉴스타트 돈 안 든다고. 좋은 거를 과잉 섭취해야 빨리 병이 낫는다. 그러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거 다 비싼 것들 많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뭐요? 얻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생기를 찾는 사람이 되자. 엉뚱한 거 찾는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어떻게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거두면 그 썩어요. 욕심부리지 마. 내가 필요한 양만큼.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 다음에 air, new start, 공기, 심호흡, stretching.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혼자 운전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심호흡을 하면서 운전하세요. 근데, 서울 시내에서는 심호흡 못 하겠더라고. 숨 쉬려고 하셔야지. 어디서 누가 태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말 심각한 산소 부족증에 걸려 있습니다. 왜? 긴장해서 살아야 되고, 생각이 복잡하면 여유 있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막히게 산다? 숨 막히게 삽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뭐예요? 또 긴장하고 있으면 숨을 편안하게 쉬어요. 숨을 죽여요. 숨을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자주 불러야 됩니다. 노래 부르면 호흡은 뭐예요? 그냥 돼버려. 노래를 자주 불러요. 자, 그래서 공기.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없어요. 식물은 요것만 하면 돼. 그 식물은 뉴 스타트를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돼요? 뉴 스타트만 하면 돼. 이제 동물로 옮겨오면 어떻게 돼? 동물로 옮겨오면, 동물은 움직이는 물체니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움직임,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운동이 있으면은 또 피곤해져, 그렇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rest.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제, 공기,
휴식. 네. 그래서 동물들은,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가지고, 동물원에 처박아 놓으면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식 본능이 없어집니다. 그 암컷, 수컷을 같은 방에 넣어놔도 아무런 생식 본능이 잘 발동을 안 해요. 그 유전자, 그러니까 성 호르몬 유전자가 켜져야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고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그래서 성적인 어떤 느낌도 느끼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꺼져버려요. 유전자 꺼져버려요. 그래서 교미도 안 해. 그러면 동물에서는 사자 새끼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엄마 사자로부터 난자 꺼내고 어떻게 해? 네. 수컷 사자로부터 정자를 꺼내가지고 시험관 애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저 암사자 자궁 안에 넣어주죠. 암사자가 어떻게 해? 그런데 새끼가 나와요. 동물들은 시험관 애기가 절대 나와. 나면 엄마 사자가 이쁘다고 키우게 안 키우게? 천만에. 젖 안 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컸는지 아세요? 이게 새끼 사자라면 엄마가 왜 그래? 죽으라고. 왜? 생각해 보세요. 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자라봐야 우리 신세다. 우리 신세가 어떤지 아냐? 이 꼴이다. 이게 사자의 삶이요? 아니지. 사자는 뭐 해야 돼? 배고프면 어떻게 사냥해야 돼? 격렬한 운동죠, 사자. 운동. 응? 그래야 새끼를 낳아서 기름만 하고. 그건 뭐, 할 일도 없고. 고기 덩어리 던져주면 먹고 사자로서의 삶은 아니다. 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으면 다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 왜 사자들 왔다 갔다. 그래도 운동은 조금 해야지. 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운동. 자, 그래서 사자는, 동물들은 뭐만 해주면 돼? 뉴 스타까지만 해주면 돼. 사람은 달라요, 동물하고.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예? 예, 마지막 T가 있어야 돼. 마지막 T, trust입니다, trust. 신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동물들은 강의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시겠죠? 강의를 하면 사람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알아야 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이해한 것을 어떻게 맞다. 이거 정말 맞구나. 라고 신뢰를 해야 돼. 그 신뢰를 하는 순간에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야, 이게 맞구나. 이야,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그렇게 항암 치료하느라고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와, 맞구나. 이제 이럴 때 생기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선택을 하는,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신뢰를 하고, 신뢰를 해야만 뭐 해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발견한 거예요?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뭐예요? 변할 수 있다고 발표한 거야. 아시겠죠? 응.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나서 그것을 신뢰.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뭐예요? 선택한다. 요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로 병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곧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친한 친구가, 예, 있잖아. 요즘 이런 게 나왔대. 그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좋대, 그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뉴 스타트 기간 동안에 배운 생기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휙 날아가고 강의도 다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왜? 뭐만 들려? 좋은 거. 그거 참 슬픈 일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신 일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음식 중 평범한 재료로 평범하게. 참,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아몬드 같은 거는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뭐 아몬드도 탁 나오고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싼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뉴스타트를 하면 운동이란 생기인데, 생기 공짜요 아니요? 공짜요. 또 봅시다. 운동 공짜요 아니요? 공짜지. 그다음에 물도 본래는 공짜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지하수를 막 오염시켜 가지고 이제 물을 사 먹게 됐지만 그 본래 공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기, 공기, 물, 운동 이런 거 뭐예요? 전부 공짜라니까. 절제 공짜요 아니요? 왜 이런 것들은 다 공짜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공짜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짜야. 그런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삐뚤어져가지고 가장 안 중요하고 비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백년근 산삼이 나왔다. 한 뿌리 얼마냐? 와, 이거 한 뿌리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뭐야? 서로 살라고. 그래, 돈 날리고. 이런 어리석게, 이 세상이 이렇게 속아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들만 백년근 산삼 먹고 낫게 해놨을까요? 천만에. 그거 안 먹을수록 좋아. 왜 먹으면? 괜히 그 산삼이요. 그게 굉장히 독합니다. 저도. 미국에 산삼이 아주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산삼이 좋다. 먹어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먹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예요? 안 먹어요. 왜? 그 사회에서는, 그거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산에 뭐, 잡초에 불과하니까. 사실 그렇고, 그걸 우리는 뭐,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누가 와서 그래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라 하다가 뭐가 불로초까? 우리 조상들은 그때부터 뭐요? 뭐 오래 살게 하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는 뭐 그런 풀이, 그런 게 실제로 특별한 게 있다고. 여러분,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게?
50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로초 좋은 거 먹다가, 그때는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수은이 보약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아무도 못 먹는 거야. 수은을 어디서 구해? 근데 진시황은 황제니까 수은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먹고 죽었어. 요즘도 이런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거 먹어야 낫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지를 뭐요? 않았고,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로 해 놓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당연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게 모든 것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7살짜리, 6살짜리 유치원생에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게 훨씬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막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딱 알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치의는 이상구 박사가 아닙니다. 생기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의 생기를 주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수 관리하고 계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치의이십니다. 아시겠죠?